원치 않는 성관계로 출혈.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한 김지은 씨.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산부인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.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비정상적 출혈이라는 내용의 진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는 지난 2월 26일자로 발급된 것으로 안 전 지사의 첫 재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중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했다. 검찰은 하루 전 안 전 지사와의 성관계 후 생긴 증상에 따른 진단이라고 주장했다. 진단서 발급 하루 전인 지난 2월 25일은 김 씨가 주장하는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성폭행 당일이다. 전국적으로 미투 폭로가 이어지던 때다. 이날 안 전 지사는 서울 마포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김 씨를 불러 미투를 보며 너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. 미안하다, 괜찮았느냐 등의 말을 하고는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. 김 씨는 일주일쯤 뒤 한 방송에 나와 괜찮냐고 묻고는 그날도 성폭행을 시도해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며 이는 무언의 지시였다고 했다. 이후 김 씨는 작년 7월부터 올 2월 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고,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.